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9강이고요. 배울 내용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 20회차 이전까지만 해도 독립협회가 출제율이 훨씬 높았었는데 최근 회차를 보게 되면 이게 역전이 됐어요. 독립협회보다 최근에는 대한제국 안에서의 광무개혁이 출제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 근데 뭐 높고 낮음은 있긴 하지만 둘 다 중요한 건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둘을 합쳤을 때 출제 비율을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두세 번 치면 한 번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그거는 또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흐름 맛보기인데 요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많은 분들이 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을 같이 공부를 할 때,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 따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따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접근법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독립협회가, 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1896년에 설립이 됐고, 럭키 777, 1897년에 고종 황제가 되는 대한제국이 수립을 했어요. 물론 독립협회가 1년 빠르긴 했지만, 지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같이 지금 맞물려서 활동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즉,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을 따로 볼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묶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감파천까지 봤어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흥성대원군의 국내외 정치 10년을 봤습니다. 그리고 최익현의 상소로 하야를 했고요. 고종의 친정이 시작이 되죠. 어? 고종이 내 사람이 아무도 없네? 와이프족 사람을 땡겨옵니다. 민시정권이 수립이 됐고요.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 후에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의 결과 영향으로 우리는 1차 수신사 김기수를 파견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4년 후, 딱 1880년에 2차 수신사 김홍집을 파견합니다. 홍지비가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오면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그리고 영남 지역에 반대 손을 들었던 만손씨,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를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김홍집의 건의를 받아서 고종은 개화 정책을 펼치기로 결정을 하죠. 딱 1880년에 아 통할이다 통할이다 소금 무물이 통할이라는 통리기마문을 설치한 후에 두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신식군대,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을 창설하고요. 그리고 외국의 각종 사절단을 파견하죠. 청나라의 영선사, 일본의 조사시찰단, 똑같은 말로 신사유람단. 그리고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99년이 주도했던 임오군란이 1882년에 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였던 1883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보빙사를 파견했고요. 그리고 개화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의 대립으로 급진개화파의 김옥균이 주도했던 갑신정변이 임오군란 터지고 2년 후였던 1884년도에 터집니다. 그리고 1884년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과 10년 후 1894년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시간적 갭이 10년이 있죠. 그 사이에 들어갔던 사건은 청나라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러시아의 기대자 영국이 반응을 합니다.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그러자 차라리 이럴 바에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두자. 한반도 중립파론, 조선 중립파론이 제기됐고 그걸 얘기했던 사람이 독일인 부들부들 떨었던 부들로, 한국 사람으론 유길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요. 끝나자 일본이 이제 무리수를 던지죠. 경복궁을 무단점령하고 1차 갑오개혁을 강요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을 기습공격하면서 청나라를 기습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고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다시 들고 일어나죠. 에이!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2차 갑오개혁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결국 청일전쟁의 승리를 거둔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의 결과 청나라로부터 라오뚱반도를 뺐죠. 그때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고 와서 마이무따이가 그건 아니다 뱉어내게끔 합니다. 라오뚱반도를 다시 돌려놓게 만든 삼국간섭. 그걸 봤던 고종과 명성황후, 우리가 기댈 오빠를 찾았다.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자 일본이 던진 무리수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죽였던 을미사변. 일본이 을미사변으로 다시 주도권을 틀어지자 했던 개혁이 을미개혁. 그리고 이 을미개혁에 맞서서 을병이 들고 일어납니다. 을미사변, 을미개혁의 단발령에 맞서서 들고 났던 을미의병. 그리고
고종은 모든 걸 파토내고 아간,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갔던 아간파천을 일으키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부터 해서 오늘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까지 볼 겁니다. 자, 먼저 독립협회부터 볼 건데요. 자, 독립협회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제가 조금 있다가 판서를 일단 잡을 거예요. 판서에 제가 핵심 키워드를 몇 개 써드릴 건데 그 키워드 중에 한 두세 개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을 했을 때 제시문으로 활용되지 않은 핵심 키워드들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잡으러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협회 시작해보겠습니다. 독립협회는 창립을 주도했던 인물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독립협회가 창립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에서 봤지만 고종 임금이 모든 걸 파토내고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갔던 아간파천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일단 독립협회를 만든 인물이 누구냐? 또 제가 개와 파로 또 변신을 해야 됩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빰 필립 제이슨. 어? 선생님, 갑자기 웬 미국인요? 한국 이름은 서재필입니다. 이 서재필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바로 급진계합파의 이론이었어요. 급진계합파의 이론으로 우리가 앞서 만났던 김옥균이 주도했던 이게 계속 소리가 나네요. 자, 김옥균이 주도했던 갑신정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재필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요. 그리고 미국 이름이 바로 필립 제이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위위백 국내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필립 제이슨 제필이 아저씨가 미국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 10년 전 했던 갑신정변은 실패를 했을까?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14개조 정강,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나라를 위한 거였고 특히 민들을 위한 개혁이었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 개혁이 일어날 때 결국엔 민들이 우리를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때 민들이 함께 했더라면 3.1 천하로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민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 민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런 개혁이 이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던 거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깨우쳐주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필립 제이슨, 서재필 아저씨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독립신문이에요. 신문을 만듭니다. 돌아와서 독립신문을 창간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그러면 이 독립신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개혁을 해야 되고 이 개혁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거를 다 담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신문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보다 먼저 창간이 된 거, 먼저 등장했던 게 바로 독립신문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 독립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뭘 하냐?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거예요. 계몽입니다. 계몽. 그래서 필립 제이슨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서재필 아저씨가. 민들을 깨우치자! 라면서 계몽 활동에 정말 전념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강연회라든지 오늘로 치면 토크 콘서트죠. 그래서 지금 현실의 현실 처해 있는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또 한 큰 작업을 펼칩니다. 우리의 자주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립문을 만들려고 해요. 원래 예전에 청나라 사신들이 오면은 맞이했던 문이 있었어요. 영문이라고. 그 영문 근처에 독립문을 세웁니다. 근데 이걸 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띠용! 돈이 필요하겠죠. 모금 활동을 해요. 이때 적은 돈이라도 1원이든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돈을 내면 바로 독립협회 회원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창시절에 한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독립협회는 각계각층이 합류를 했다. 각계각층이 참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립문에 돈을 냈으면 바로 회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립관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기존에 청나라 사신이 오면 머물던 여관이었던 모아관 대신에 독립관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독립, 자주 독립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이 시기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핵심 단어가 바로 독립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독립협회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회라든지 독립신문을 배포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가장 직면에 있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죠. 지금 조선이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아관파청. 한나라의 임금이었던 고종이 러시아 외교대사관에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러시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됩니다. 러시아가 광산 달래요. 광산 줘야죠. 왜? 러시아 외교대사관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에게 광산을 주면 최애국 개우조항이 발동되면서 다른 서양 나라도 다 광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담파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지식인들을 관리, 그리고 독립협회 회원들 하나같이 뭐라고 할 거예요? 고종 임금 돌아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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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돌아오이소. 바로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죠. 독립협회 회원들이요. 그러면서 고종이 아비비백 1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딱 돌아오니까 좀 뻘쭘하긴 하잖아요. 러시아 외교대사관은 도망가 있다가 돌아오니까 약간 뻘쭘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 조선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요. 우리는 제국, 대한제국, 난 이제 황제, 황제 즉위식이 왜 황제, 그리고 연호는 광무, 광무,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같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여요. 실제로 대한제국이 수립되기 전에 만들어진 독립문 같은 경우는 고종 황제가 임금이 직접 독립문에 또 자신의 기금, 자신의 돈을 기금으로 내기도 합니다. 돈을 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독립협회 활동이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신문을 보고 내가 강연회를 듣고 깨우쳐서 현재 가장 처해 있는 현실이었던 고종 임금 돌아오이소, 돌아오이소, 돌아왔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만 명의 백성이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집회를 엽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만민공동이에요. 만 명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엽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당시에 추정하기로 서울시 전체 인구를 한 17만 명으로 봐요. 근데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뭘 할까요? 이들은 강연회와 신문을 통해서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종 돌아와서 돌아와 있어. 그리고 누가?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신나게 뜯어갔잖아요. 러시아! 푸른 눈! 러시아 니들 우리 거 뺏어가게 다시 돌려놔라!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를 외칩니다. 이권 침탈했는 거를 저지하고자 했던 게 바로 만민공동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한러은행이 만민공동회로 인해서 폐쇄를 하고요. 그 다음 부산에 저령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러시아의 영원한 꿈이 있습니다. 부동화.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는 게 그들의 꿈이었죠. 그 꿈을 우리나라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산의 오늘날은 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령도를 무려 99년을 빌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영구히 갖겠다는 거죠. 이거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만민공동회가 조차를 저지시킵니다. 그 다음 러시아가요,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하러 가자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늙은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외쳤던 만민공동회에서 이것도 철회가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빠르게 철수를 했을까요? 당시에 서양의 모든 나라들은 우리 민중들의 이 만민공동회를 보고 깜놀을 해요. 왜? 그들은 민중의 힘이 모였을 때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 지금 이거는
고종 황제가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월드컵 길거리 응원처럼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민들이 이렇게 힘을 모았을 때 무성을 알았기 때문에 물러났던 거고, 고종도 이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큰 또 감명도 받겠죠. 그리고 이 만민공동회의 활동을 본 관리들 중에 또 감동을 받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독립협회의 고종 임금도 힘을 실어주기 시작을 하고요. 또 깨어있는 관리들도 이 독립협회와 함께 한번 나라를 운영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내가 신문을 보고 강연회를 통해서 깨우치고 고종 임금 돌아오이소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니들 뺏은 거 돌려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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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했더니 꺼졌어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 뭐에 욕심을 낼까요? 아마 이런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나도 이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냈을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깨어있는 관리들, 만민공동회 활동에 감동을 받은 관리들이 함께하면서 이제 관과민이 같이 힘을 모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관민공동회가 개최가 돼요. 그리고 정부도 약간 좀 온화적이었던 요거는 심하의 심합니다, 여러분들. 박정량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박정량 내각을 수립하고 독립협회와 함께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관민공동회 개최되자 여기서 뭘 발표를 하냐. 헌법에 의거한 헌의 6조라는 걸 반포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고종 황제가 이제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가 됐잖아요. 고종 황제가 이 활동을 제가 승인을 해요. 황제도 이 관민공동회 활동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준 거예요. 헌의 6조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됩니다. 이들이 꿈꿨던 나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싶다.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추원 관제라는 게 반포가 됩니다. 그러면 중추원 관제는 또 뭐냐? 이 중추원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국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이름이 중추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중추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국회의원은 총 50명이 돼요. 그런데 이 50명 중에 25명은 황제가 뽑고요. 고종 황제가. 나머지 25명은 독립협회 회원들 중에 투표로 뽑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제 민간인들 중에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중추원 관제반포입니다. 이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국회, 의회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의회 설립운동이 전개된 겁니다. 그러자 또 문제가 있죠. 기존의 관리들,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답한 사람들. 전하, 이건 아닙니다. 어제 나한테 사과 팔던 놈이랑 어제 나한테 채소를 팔던 놈이랑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반대를 합니다. 피를 토하면서. 그렇지만 고종 황제는 독립협회와 함께 하려고 하죠. 그러자 이 반대했던 신하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려요. 전하, 그거 아십니까? 대박 사건. 사실 독립협회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헌군주제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입헌군주제입니다. 군주가 있고 왕이나 황제가 있고 이 왕이나 황제가 국회, 의회, 의회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 입헌군주제를 꿈꾼 게 아니라 사실 이들은 공화정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하를 폐위시키고 대통령제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러자 고종 황제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왜?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얘들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뭐? 나를 폐위시켜? 바로 해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고종 황제가 본인이 뒷배를 봐주면서 만든 보부상 단체가 있습니다. 황국협회가 있어요. 그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결국
이 독립협회를 공격하고요. 독립협회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립협회의 모든 활동을 빠르게 다 봤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독립신문, 독립문, 샤랑샤랑 꼴랑꿍. 만민공동의 샤랑샤랑 꼴랑꿍, 간민공동의 샤랑샤랑 꼴랑꿍, 허니유쪼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다음 같은 활동을 하였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될수 있는 거. 서재필이 창립하였다, 정답.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정답.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정답.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시켰다 찾으면 정답. 또 만민공동회를 주고 이때 있던 활동을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20회차 이전에. 한러은행을 폐쇄시켰다, 저령도 토찰을 저지시켰다, 러시아의 고문을 철수시켰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허니육조를 반포하였다, 정답. 중추원 간제를 반포하였다, 정답.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찾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PPT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립협회인데요. 보시면 서재필이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발간했고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하기도 했고요. 각종 강연회와 토론을 개최했었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중의식, 정치의식을 고취시켰고요. 이게 독립신문이고, 그리고 독립문. 요 사진을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발간, 독립문 건립, 기금을 내면 누구나 독립협회 회원, 그 다음에 독립관, 그 다음에 고종의 항국역으로 1년 만에 경운궁으로 복귀를 합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반대했고, 군사교관, 재정고문, 고문 철수, 저령도 조처 요구, 그 다음에 한라은행 폐쇄시켰습니다. 당시의 만민공동회 때 모습이고요. 오, 동진이니? 부산 저령도입니다. 네. 당시에 부산 영도에 있던 고신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강의도 좀 했었고요. 교양 강의도 했었고, 그리고 또 현장 강의를 위해서 갔다가, 네. 또 영도의 상징 절영마 앞에서 또 사진을 또 찍었죠. 그리고 이게 부산 영도, 절영도의 모습이고요. 독립협회 자주 국군운동 펼치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사료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또 볼게요. 쭉 보시면 뭐 자유민권, 민들의 권리를 유지키기 위해서 이런 뭐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운동,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관민공동회 개최. 최초의 의회 설립운동입니다. 독립협회 우호적이었던 박정희 내각이 관료들이 참여를 했고요. 관리들이 함께했고, 허니육조를 결의했는데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았고, 중추원 관제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의회 설립운동, 중추원 관제 반포. 25명, 25명. 독립협회 회원 중에 25명 절반을 뽑을 예정이었던 거예요. 허니육조의 내용입니다. 허니육조 내용을 보세요. 5조에 보시면 친위과는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것.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고라는 단어가 보이죠. 요것도 정말 핫한 단어예요. 조선시대 때이 허니육조 이전만 해도 피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게 서양에 쓰는 단어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외국과 조약에도 갑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황제가 자기 멋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황제를 공고히 한다고 하지만 황제가 멋대로 할수 없는 의회를 이용한 그런 정치가 이제 펼쳐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독립협회의 중추원 관제 반포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그 내용도 있고요. 절반 절반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절반은 독립협회 회원들 중에.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주장한다는 이유를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결국 분노 폭발했던 고종이 독립협회 해산을 명령하죠. 반발하고 계속 공동회 개최하고 농성이 벌어지지만 한국협회와 군대를 통해서 결국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산당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 운동이었고 민중에서 자주적 근대 운동이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고요. 한계가 뭐냐면 러시아는 엄청나게 공격하려고 비판하고 막아냈어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독립협회 해산에 대한 관련된 자료고요. 문제 볼까요? 보세요. 서울시는 고가도로 건립을 위해 독립문 이전을 결정했대요. 독립문은 필립 제이슨, 서재필 등이 중심에서 창립된 독립협회.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을 찾게 되면 쭉쭉쭉 내려가면
만민공동회를 열어 열강이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독립문 건립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있어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규탄했대요. 황구협회의 습격으로 문을 닫았어요. 이거는 독립협회고 찾게 되면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국조를 결의하였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우리가 배운 거로는 직강소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때. 5번 같은 경우는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이죠. 이제 대한제국의 수립부터 광무개혁으로 갈 거예요. 이거 수립부터 광무개혁까지 가려고 했는데 뒤에 사진 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판서로 잡고 다시 들어올게요.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했던 거 잠깐 또 복습을 하자면 고종 임금은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모든 걸 파토내고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간파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에게 엄청나게 이권을 침탈당하고 있죠. 앞에 봤던 것처럼 깨어있던 지식인들, 관리들, 그리고 독립협회가 앞장서서 고종임금 돌아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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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이소를 외치고 고종임금은 1년 만에 아윈이 100 돌아옵니다. 그 돌아왔던 궁궐이 뭐냐면 정말 운이 좋은 궁궐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입니다. 돌아와서 너무나 민망하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린 달라집니다. 우리는 제국이에요.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요. 본인은 황제 즉위식을 통해서 황제가 되고요.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했던 개혁을 연호에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앞에 봤던 것처럼 독립협회와 함께하지만 이 독립협회가 사실은 황제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폐위시키고 대통령 제도가 있는 공화정으로 가려고 한다. 이 루머에 휩싸이면서 분노 폭발했던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죠. 그러면서 고종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이것 봐라. 내가 가진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얘들과 함께하려고 했는데 뭐? 나를 폐위시키고 대통령 제도? 역시 다 필요 없다. 황제가 힘이 강한 게 최고다. 내가 힘이 강한 게 최고다. 라면서 황제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펼칩니다. 그 개혁의 이름이 시험에 나오는 광무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또 잡으셔야 될 게, 대한제국을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 즉위식을 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황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황구단은 사진을 좀 이용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황구단 사진을 딱 해놓고 뒤에 배경을 깔아놓고 앞에 고종 황제가 이렇게 전면에 있는 거예요. 다음 시기 때 했던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무개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을 잡아 들어가 볼게요. 이 광무개혁의 핵심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독립협회한테 한번 데이고 나서 시작한 개혁이잖아요. 다 필요 없다. 내가 힘이 강한 게 짱이다. 최고다. 황제권 강화. 그러면서 펼쳤던 정책이 광무개혁이고 이때 컨셉이 뭐냐면 구본신창 컨셉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옛날 거, 옛구, 옛날 걸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게 뭘까요? 우리의 정신사상 제도는 퍼펙트하다. 그걸 근본으로 새로운 신, 새로운 서양의 기술만을 참조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옹건괴압파가 했던 거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구본의 컨셉에서 진행됐던 개혁을 하나, 신참의 컨셉에서 진행되었던 개혁을 하나를 볼 거예요. 이 광무개혁이 진행되기 전에 또 하나 잡아야 될게 뭐가 있냐면 고종 황제는 하나를 발표합니다. 법을 발표를 해요. 그법 발표를 위해서 황제 직속의 입법기구를 만드는데요. 규법, 교종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표한 게 대한국 국제. 이걸 왜또 강조를 하냐면요.
광무개혁 문제가 나올 때, 이 발표했던 대한국 국제에 있는 조항을 통째로 줘요. 다음 조항을 발표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개혁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광무개혁인 걸 알고 푸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사료를 띄워놓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대한국 국제는요. 그러면, 이 9번 신참의 컨셉에 맞춰서 뭘 하나를 기억해야 되냐?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라는 원수부를 설치했다라는 거.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이게 여러분들 뭐 친구랑 원수를 졌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국가의 최고의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한제국 시기 때 부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군대가. 오늘날로 치면 우리 육군, 공군, 해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해공군의 총대장이 누구예요? 세 명이 다 다르죠.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명인 거예요. 감이 오시죠? 원수부를 설치라고요.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원수부에 소속시킨 후에 한 명이 일괄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Only one.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되는 거예요. 고종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리는 거예요. 육해군 모든 걸 통솔하게 됩니다. 원수부를 설치. 이게 정형적인 황제권 강화의 옛날 걸 근본을 했던 9번 컨셉의 정책이죠. 그러면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만한 정책에는 뭐가 있냐면 지계를 발급하였다라는 게 있습니다. 고종 황제는요. 양지야문이라는 행정기구를 만든 후에 여기서 땅을 측량하게끔 시켜요. 한마디로 땅의 양을 측량하는 양전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 양지야문을 더 확대 개편해서 지계아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지계아문에서 토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측량한 후에 그 측량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 땅을 측량하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요.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땅을 측량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땅지 땅 계약서, 정확하게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리는 소유 증명서, 쉽게 설명하면 땅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였다라는 거. 이게 신창 컨셉의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보통 이것만 알면 광무개혁 문제가 다 풀려요.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대한국 국제를 통째로 던져놓거나 또는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지계 사진을 주고 지계 설명을 막 해요. 다음 같은 거를 정책을 펼쳤던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황제권 강화를 추구하였다. 찾으면 정답.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찾으면 정답. 9번 신참에 따라서 개혁이 진행되었다. 찾으면 정답.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찾으면 정답. 지계를 발급하였다. 찾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몇 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PPT를 통해서 몇 개 또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PPT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수립 보겠습니다. 러시아 외교대사관에 머물렀던 아간파천이 왜 국가 위상이 추락을 하게 되고 전부 다 고종이 돌아오길 요구를 하죠. 1년 만에 아위백,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곧 이어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요.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 후에 황제가 되죠.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황제가 있는 나라, 대한제국이 되는 거죠. 황제 즉위식을 했다는 곳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가 황구단이에요.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했고 이곳이 황궁우라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때 왕들의 위패를 모셨던 곳이에요. 대한제국의 수립 내용이고요. 이제 광무개혁의 내용을 볼게요. 보시면은 9번 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참고한다. 그리고 황제 직속의 특별 입법기구였던 규법, 교정서를 설치라고 여기서 대한국 국제를 제정합니다. 대한국 국제는 황제 중심의 나라임을 천명했는데 이건 좀 이따 볼 거고요. 황제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권력에 9번 컨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원수부 설치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뭐가 있냐면 국내부 기억나세요? 1차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거 국내부잖아요. 국내부의를 담당해라. 황제 힘이 강화되니까 국내부 일을 담당했던 황제의 왕을 직접 관리하고 케어했던 국내부 힘이 강화되겠죠. 내장원이 뭐냐면 황제가 운영하는 자금이에요. 요걸 황제의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기능이 강화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대한국 국제입니다. 요걸 통째로 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고 중요한 거는 3조.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대한국 대왕제는 국내에 육해군을 통솔한다. 황제가 법률을 제정하고 다 그냥 황제권 몰빵입니다. 황제권 강화를 추구하였다. 군사력 증강인데요. 기억나세요? 친이대, 진이대, 지방에 진이대 있었잖아요. 요거 을미사변 터지고 나서 이 진행됐던 을미개혁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시위대 같은 경우는 2차 갑오개혁 때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거 군대를 증원시킵니다. 황제권 몰빵.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장교도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지계야문과 지계조. 양전사업과 지계를 발급합니다. 근대적인 토지소유권, 땅문서를 발급하는데 먼저 양지야문을 설치해서 양전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더 확대 개편된 지계야문을 설치를 하고 여기서 토지소유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합니다. 토지식량을 위해서 미국인 기사를 고용하기도 하고요. 지계 발급을 병행하고 다음 강의 때 보겠지만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스톱이 납니다. 또 요거는 심하에 심하에요. 그냥 듣고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황실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 되는 것들. 전국의 뭐 광산, 철도, 홍삼제조, 뭐 백동화주조, 뭐 수리관계 사업 등 각종 수입에서 얻는 수입을 전부 다 황실 재정으로 활용하였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지계입니다. 지계 주고 지계하면 지계 설명 샬랑샬랑 꿀랑꿍. 광무개혁을 알고 강무개혁의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돼요. 사회로 보시게 되면은 신참의 컨셉에 따라서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근대적인 공장이나 회사를 만들어요. 각종 시설도 만들고. 그런데 공장을 만들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인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했습니다.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될 게 있는 게 청나라 와요. 이 광무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해요. 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기억나세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했던 장정은 나라 대 나라가 대등한 게 아니라 누가 위아래인 걸 깔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청일전쟁으로 이제 일본에게 패했던 청나라와 나라 대 나라가 대등한 조약을 체결합니다. 대등한 주권국가임을 강조했던 거고요. 중요한 게 요 두 가지가 있네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는 걸 반포를 해요. 요거는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정답이 되거나 선지로 나오기보다는 독도 문제가 나올 때 활용이 많이 돼요. 고종 황제가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공포한 게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여기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독도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제일 잘 되고 독도 문제가 나올 때 또는 독도를 물어보는 재심은 힌트로 들어갈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종 황제가 우리끼리 이걸 반포한 게 아니라 반포한 거를 관보, 관에서 발행하는 문서에다가 실어서 외국 대사관에 뿌립니다. 그 외국에도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일본도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도 독도가 우리 땅인 걸 알고 있었다고 인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인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범윤을 관도관리사로 파견하였다. 러일전쟁이 터지기 1년 전의 스토리인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된 거긴 하지만 광무개혁의 일환보다는 독도 문제로 나올 때 단독으로 활용된다고 얘기를 했고 관도관리사 같은 경우도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돼서 광무개혁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물론 그렇게 활용되고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더 많이 활용됐던 거는 간도 지역사 문제가 나올 때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의 경계를 정했던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잖아요. 그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 특별히 뭐 별다른 논쟁이나 아니면 분쟁이 더 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끄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주 지역에 사는 조선인들이 막 늘어납니다. 청나라가 간섭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조선 사람들이 가서 농경지를 막 개척하고 땅을 만들어 놓으니까 갖고 싶은 거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고종 황제가 만주에 있는 우리의 한인, 조선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간도관리사를 파견을 해요. 그때 파견했던 인물이 바로 이범윤입니다. 간도의 토지 호구 조사하고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교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사 역할을. 이범윤의 간도관리사 파견, 이거는 간도 지역사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지만 광무개혁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광무개혁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는 제가 또 별표를 쳐드려서 추가로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한계죠, 한계.
결국 이 모든 개혁의 핵심은 뭐예요?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황제권 몰빵, 황제권 강화. 이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끝났고요. 이제 문제 풀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거 보세요. 고종은 이곳 한곳에서 황제직위 실거행하고 경공에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개혁은 광무개혁이잖아요. 광무개혁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맞잖아요. 황제 직속의 원수부 설치 맞죠. 이범용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였다 맞죠. 지계하문을 설립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맞죠.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다다음 강의 때 배우는 건데 이거는 개학이, 개항, 개화기 초창기 때 모습이에요. 아니 통역관을 빌려야지 서양 애들과 막 외교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빠른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는 9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890년대. 여기는 1880년대 초반의 이야기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사실 소고법으로도 풀릴 수가 있었고 좀 쉽게 나오면 이건 제가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뽑은 거예요. 쉽게 나오게 되면 이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보통 1번, 2번, 4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무개혁도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배워달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